호주 데이드림 섬, 린드만 섬, 사우스몰 아일랜드 세 섬이 중국에게 완전 넘어갔습니다. 중국 자본이 매입해 중국인들만 입도를 허용하면서 호주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돼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 민다나오, 호주 동쪽 바다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위안화로 매수하여 호주와 미국의 동맹의 끈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친서방 국가의 모습을 띠고 또 동남아시아의 맹주 국가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계 재계 대기업 총수 관리직의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가 중국 화교 출신의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내 화교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인도네시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집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는 화교들이 대거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95%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화교들에 대한 반발감이 확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중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제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되려 하는 가운데 다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공작에 의한 군부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인도네시아 군부가 정치에 재개입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또 이들이 중국과의 밀착연대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추진한 KF-21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술이 이전될 경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친중의 군부 정권이 세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그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가지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전운감 도는 호주 중국. 호주 데이드림, 린드만, 사우스몰 섬들이 중국에 넘어가 호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해의 최서단 섬이자 사유지인 서경열비도가 중국에게 매각될 뻔했다가 최근 한국 정부는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통해 중국에게 섬이 매각되는 사태를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국토의 면적이 워낙 넓고 섬의 개수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호주의 섬들이 중국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국은 중국이 매입한 섬, 인근의 사모아 섬 등 태평양 섬들에게 적극적으로 중국 편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사모아에서 최근 침몰한 군함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며 중국제 군함을 새롭게 선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호주인 적국가들의 도서국가들의 중국제 군함이 돌아다니는 꼴을 호주 국민과 호주 해군이 눈앞에서 목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역사 세월 내내 평안했던 호주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인구는 2,500만 명밖에 되지를 않아 매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한국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군에 다녀온 한국 청년들의 호주 이민을 다른 나라 대비 비교적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호주는 호주, 필리핀, 한국을 연결하는 방어라인 군사후방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동티모르 사태, 파푸아뉴기니 독립 문제 등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호주 인구의 1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공군과 동맹을 맺고 호주 섬으로 내려오게 될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의 개입.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소멸 위기가 전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동남아시아 최고 자유경제 도시인 자카르타가 물에 잠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고도가 낮은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무려 2억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피를 하려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호주 대륙입니다. 호주는 거의 대륙급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으나 인구가 2,500만 명 대만 섬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공간 낭비가 심한 섬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도하를 매우 염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의 자주 독립을 유지해 인도네시아와의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육상 국경이 없는 호주는 최근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고자 탱크, 자주포 등을 대거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고 호주를 공략한다면 호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인해 전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주는 최근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란 당시 호주는 막대한 병력을 파병해올 뿐 아니라 전후 복구 사업에도 막대한 재정적 도움을 준 나라로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위협을 받는 호주가 역으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성공적으로 한국식 민주주의가 안착해가려던 미얀마의 군부를 지원하면서 미얀마가 친중군부 세력에 떨어졌고 거기에 인도네시아까지 친중 세력이 장악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중국 대륙에서부터 호주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채찍 구도가 형성돼 남아시아, 호주, 인도태평양의 섬들에게 중국의 군사 패권이 휘둘러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한국과 공군기지 개발하는 필리핀. 호주는 최근 한국 필리핀 삼각 군사 네트워크 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설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최대 공군기지 중 하나인 클락 공군기지 배후에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한국과 함께 진행 중인데 사실상 공군기지 배후 지원단지와 같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초대형 스마트 공군기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한국, 필리핀 세 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혈맹관계로 맺어진 우방국들인 상황에 한국은 최근 FA-50 경공격기를 필리핀에 수출해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의 친중반군 토벌작전에 효과적으로 실전 사용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한국 공군과의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대만과 중국과의 양안 갈등 문제가 끝나면 곧 필리핀으로 중국의 군사 패권이 확장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필리핀 남부에 통제되지 않고 있는 민다나오섬에 대규모 친중 반군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국토 분열의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교류 협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공군기 협력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이 새로운 공군기 협력 사업 대상 국가로 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부랴부랴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과 공군기 도입 사업에 협력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KF-21 기술을 한국에서부터 이전시키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필리핀, 호주 방어망. 호주는 한국, 필리핀 세 나라를 연결하는 방어라인 구축을 통해서 자국 국방의 안위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드니, 멜버른, 호주 앞마당까지 중국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군이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에게 중국 군사기지로 이용 가능한 항만시설 등을 장기 조차를 시도하면서 호주의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는 한국에 막대한 양의 광물과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한국은 호주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외교 무역관계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국가는 인구 1억이 넘는 필리핀입니다. 인구 1억이 넘는 필리핀이 막대한 공군력으로 무장에 성공한다면 인도네시아, 중국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태평양의 초거대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호주, 한국과의 무역에 집중하면서 엄청난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불안으로 인한 후진 국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판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친중국 의혹을 받았던 두테르테 대통령도 민주적으로 임기가 끝나자 권력을 이양하는 데 성공하면서 필리핀의 민주주의 성숙도도 크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새로 재임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중국의 성향이 있다는 의혹과 그의 부모가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독재자였던 만큼 필리핀의 향후 민주주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그는 어린 시절 하와이 망명, 옥스포드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서구 민주주의 제도 서구에 친숙한 인물로서 필리핀의 새로운 개혁 방향과 한국, 호주, 필리핀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망 구축망 사업에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운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호주가 오세아니아 대륙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시아의 한 국가처럼 되려하고 있습니다. 탈구이바의 정체성으로 향하고 있는 호주가 과연 아시아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할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